이건 사야 돼. 이런 정보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분리가 돼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섹시한 무려 6개가 와, 아 대폭 할인할 때가 있거든요. 남는 게 없는 브랜드지 않을까.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얼마 전 제 여름옷 하울 영상에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수선님이 소장하고 있는 가방 소개 영상 꼭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하트하트. 수선님 하울 영상 항상 좋아요 혹은 옷 좋아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가방 하울을 하자면 갖고 있는 가방이 너무 많아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또 제 다른 영상에 보여드릴 가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않은 가방 중에서 얼마 전에 산 가방 하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방은요, 짠! 바로 요 가방인데요. 요거는 포에버 21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해외에서 구입을 했고 가격은 3만원에서 한 4만원대 정도에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거는 보자마자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건 사야 돼 이래서 바로 구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가방이 다 이렇게 진주로 돼 있어요. 이 가방의 디테일을 보여드리면 정말 별거 없어요. 여기 안에 그냥 그 상표가 이렇게 하나가 딱 붙어있고 뭐 안에 안주머니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가방이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진주 사이사이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가방 안에 넣어놨는데 이런 봉투를 준비해서 이런 봉투 안에 이런 작은 물건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봉투 안에다 넣고 이렇게 가방에다 넣어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가방은 3만원대밖에 안 하는데 되게 뭔가 비싸 보이지 않나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 가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얼마인지 보려고 했는데, 분명 이렇게 인터넷에는 판매를 했던 게 나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판매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샀을 때 색상은 이렇게 제가 산 하얀색 진주랑 빨간색 진주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얀 색상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하얀 색상 진주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서 이렇게 하얀색 진주 가방을 구입을 했습니다. 혹시 이 가방을 구입하시고 싶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비슷한 디자인의 가방 브랜드를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하이칙스라는 브랜드거든요. 이런 정보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원래는 128,000원짜리 제품이 지금 64,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하이칙스 가방 브랜드 하고 제가 갖고 있는 가방하고는 디자인이 좀 달라요. 하이칙스 가방은 이렇게 가로로 좀 넓이가 넓고 그리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볼록볼록 약간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은 하얀색이었고 하늘색하고 이렇게 보라색 두 개를 판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 가방은요, MJD라는 브랜드 가방인데요. 여기 가방이 디자인도 예쁘고 실용성도 좋지만 가성비도 정말 짱짱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MJD 가방은 제가 세 개를 보여드릴게요. 짠! 자, 첫 번째 가방은요, MJD의 싱카이트 백이라는 가방인데요. 요거는 하나씩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했는데요. 요 가방은 이렇게 핸드백처럼 들 수가 있는데 크기가 커서 수납력이 훨씬 좋아갖고 요거는 되게 실용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가방은 지금 홈페이지에서 39,500원이고요. 스트랩끈이 두 개가 같이 와요. 하나는 이렇게 넓은 스트랩끈하고 하나는 이렇게 좀 편하게 멜 수 있는 요런 얇은 스트랩끈이 같이 와요. 이 넓은 스트랩끈은 이게 넓이가 넓어갖고 이렇게 만약에 어깨에다가 이렇게 맸을 때 얇은 거는 이렇게 잘 흘러내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끈은 잘 흘러내리지가 않아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끈이 이렇게 두꺼우면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질 때도 어깨에 뭔가 부담이 덜해갖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끈은 검정색 색상이고요. 제가 이 긴 끈으로도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러분, 제 하울 영상을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끈도 보시면 마감 처리나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런 긴 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멜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편하게 멜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한테 좀 길이가 긴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줄 길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길이로 맞추니까 저한테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이 가방의 디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모습은 이렇게 있고 앞에 로고가 있고 옆모습은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금장으로 돼 있고 뒷모습 이렇게 아주 깔끔한 형태의 가방이에요. 이 가방의 좋은 점이 뭐였냐면요, 보통 가방이 크기가 크면 가방 안에 작은 물건들을 집어넣으면 그 작은 물건들이 막 엉켜갖고 좀 찾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3단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는 지퍼가 있는 주머니가 있어갖고 여기는 되게 시크릿한 제품이나 아니면 귀중품 같은 거를 넣어놓기가 좋고, 요쪽에도 자석이 있고 여기 반대편에도 자석이 있어서 여기 가방을 한쪽만도 이렇게 닫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뺄 때 이렇게 한쪽만 열고 한쪽만 닫고 이렇게 해서 꺼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방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점이 뭐냐면 이 색상이 너무 예쁜 거예요. 솔직히 좀 검정색이랑 그레이색이랑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레이색으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그레이색이 어떤 옷에도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색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방 안에 내피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크기가 큰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가방 들면 진짜 하루 종일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가방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게 가벼운 편이라서 그게 굉장히 좋고 제일 좋았던 게 39,500원인데 가격이 제일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가방은요. 짜잔! 요것도 MJD라는 가방의 브랜드인데요. 요거는 진짜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가방의 가격은 38,900원. 요것도 3만원대의 가방이에요. 와, 진짜 이거는 색상이 다 너무 예쁜 거예요. 막 노란색, 초록색, 막 여러가지 색상이 되게 많은데 고르기 위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또 이 레드 색상이 되게 예쁜 것 같아갖고 요 레드 색상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요게 레드 색상이라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요 레드 색상이 약간 톤 다운된 그런 레드 색상이라서 어떤 옷에 매치해도 부담이 없는 빨간색인 것 같아요. 3만원대 가방이라고 해서 진짜 퀄리티가 나들 줄 알았는데 이 가방 받아보자마자 이 가방 퀄리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가죽도 엄청 튼튼하고 그리고 바느질도 엄청 잘 돼 있어요. 이 가방도 끈에 이런 두꺼운 스트랩끈이 있는데 끈이 하나가 더 있어요. 짠! 이렇게 긴 체인끈이 하나가 더 달려있어요. 3만원대 가방이라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지 않나요? 이 두꺼운 끈은 캐주얼한 코디나 청바지 코디나 뭐 여러가지 정말 어느 코디에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끈이고 이 체인끈은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의 오피스룩이나 약간 세미정장이나 그런 데다가 매치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끈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보통 이렇게 제일 작게 줄이는 끈으로 사용을 해요. 이거는 또 체인이 금색이 아니라 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시원해 보이고 사람이 뭔가 화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옆으로 매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매면 좀 더 캐주얼한 느낌? 데일리 가방으로 매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흰색 원피스에다가 입으면 진짜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굵은 스트랩끈인데요. 아까 그 얇은 스트랩끈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훨씬 많이 들죠? 그리고 안쪽에도 제가 보여드리면 이 안에는 이렇게 작은 안주머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는 카드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공문물 같은 거? 그런 거 넣으면 되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 보시면 앞에는 이렇게 로고가 있고요. 가방 옆에를 보시면 여기는 스트랩끈을 이렇게 또 바꿔서 들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깔끔한 가방이에요. 이 가방은 진짜 있는 색상 다 구매를 해갖고 다 소장을 하고 싶은 그런 가방이에요. 자, 그 다음 가방은요. 짠! 바로 이 가방인데요. 이것도 MJD 가방이에요. 이거는 제가 디자인이 되게 독특해갖고 또 골라봤는데요. 버킨 모양의 가방인데 또 앞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 되게 귀여운 디자인의 가방이에요. 이 가방은 스몰 사이즈랑 빅 사이즈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좀 키가 작아갖고 빅 사이즈를 고르면 제 몸에 비해서 좀 가방이 커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입했습니다. 요 가방보다는 살짝 큰 가방이고 요거보다는 살짝 작은 가방. 약간 중간 사이즈 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에토프 색상을 골라봤는데 여기저기에다가 다 매치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요 색상을 한번 골라봤어요. 작을까봐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 크지 않는 이상은 여기 웬만하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복조리 형태로 된 가방은요. 이 땡기는 줄이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옆으로 돼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쓰는 핸드폰이 아이폰 7 플러스거든요. 아이폰 중에서도 좀 크기가 큰 핸드폰인데 여기 앞주머니에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핸드폰을 넣고 다니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주 꺼내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저는 막 사진 찍거나 할 때 되게 자주 꺼내는 물건이라서 핸드폰 같은 거 여기 앞에다가 놓고 그리고 지갑 같은 것도 여기다 앞에다가 넣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트랩 끈을 두 개씩 줘요. 요거 큰 거 하나, 여기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주는데 아까 싱카이트백에도 요런 큰 스트랩 끈이 달려있었잖아요. 싱카이트백은 좀 크기가 커서 그런지 스트랩끈이 요것보다는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색깔도 살짝 달라요. 아까 싱카이트백은 검정색이고 요거는 이렇게 약간 밤색입니다. 아래에 똑딱이가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위에 똑딱이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옆으로 돌리면 요거를 뺄 수 있는 요게 있어서 하면
이렇게 이 가방 가죽은 요 가방 가죽보다 훨씬 얇은 소재의 가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방은 조금 더 수납력이 좋잖아요. 여러 가지 무거운 물건들을 많이 들고 다닐 수가 있는데 가죽이 얇아서 가방이 되게 가볍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오랫동안 들고 다니기에 되게 좋은 가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가방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 점이 뭐냐면요, 가방 3개를 사면 이렇게 사은품을 또 많이 주셨어요. 가방을 구입할 때마다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또 센스있게 스카프 색상을 또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런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옷에다가 이렇게 뿌띠 스카프로 해갖고 메고 다녀도 지금 굉장히 대충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가을이나 봄이나 뭐 그럴 때 이렇게 매도 괜찮고. 이거 진짜 찰떡이다. 여기 약간 핑크색에 이 가방 진짜 찰떡이다. 이거 트윌리 스카프를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되게 포인트가 되고 이쁜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제가 또 좋아하는 조셉앤 스테이시 가방인데 다른 영상에 보시면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손잡이가 있는 가방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트윌리 스카프를 자 약간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아까 밋밋했던 가방에 조금 포인트가 되죠. 여름에는 가방에다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봄이나 가을에는 이렇게 블라우스에다가도 착용을 해갖고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굉장히 예쁩니다. 가방 두 개 이상을 구입을 하면 이렇게 폼포미를 하나씩 보내주시는데 세 개라서 이렇게 폼포미를 두 개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까 그 트윌리 스카프는 여름에 가방에다가 포인트를 준다면 이 폼포미는 겨울에 가방에다가 달아서 포인트를 주면 굉장히 예쁜데요. 스카프에다가 폼포미를 또 덧대갖고 같이 달아도 예쁜 것 같아요. 되게 화사해지면서 엄청 가방이 확 살죠. 그리고 이 검정색깔 폼포미 달면 톤 다운된 느낌 들면서 가방이 또 포인트가 됩니다. 데일리로 메고 다니다가 아 좀 가방 지겹다 할 때 이렇게 폼폼이 딱 하나 달아주면 다른 느낌이 되죠. 이거는 흰색. 저는 흰색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 빨간색 가방에도 한번 보면 검정색도 괜찮다. 되게 도도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시크한 그런 느낌인 것 같고 하얀색을 다니까 섹시한 그런 느낌? 이 MJ드 가방 제가 산 게 다 3만원대 가방인데 디자인도 예쁘고 가성비도 좋고 폼포미까지 서비스로 주시고 트윌리까지 서비스로 주시고 여기 브랜드는 진짜 남는 게 없는 브랜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 가방은요 짜잔 바로 요건데요. 여기가 구겨졌네. 요거는 또 제가 소셜커머스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소셜커머스에 보시다 보면 되게 자주자주 뜨는 그런 가방 딜이 있어요. 요거는 브랜드는 아니고 동대문이나 그런 데서 뭐 사입하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14,9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요 가방이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요 수납력이 진짜 짱이에요. 여기 하나 옆에 하나 뒤에 옆에 주머니가 무려 6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수납력이 엄청 좋고 또 가방 자체가 엄청 크니까 정말 여러가지 엄청 다 잘 들어가요. 요거는 제가 여행 가거나 아니면 짐을 정말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될 때 그럴 때 들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손잡이로 옆으로도 들 수가 있고 이렇게 옆으로도 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끈을 이런 식으로 잡았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끈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가방을 열면 여기 뒷주머니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뒷주머니에 열려있어갖고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가방도 진짜 가볍고 여기 아래에도 이렇게 딱 빳빳하게 딱 돼 있어요. 색상도 무난하고 되게 이쁘지 않나요? 여기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천 같은 재질은 약간 손때 같은 게 많이 타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가죽으로 덧대 있어갖고 그런 좀 손때가 덜 타갖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천으로만 돼 있었으면 이게 얇게 꼬깃꼬깃해지면서 무거운 걸 들었을 때 손이 되게 아플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가죽으로 돼 있어서 손이 아픈 그런 것도 좀 덜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가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방은요 짜잔 바로 요 가방인데요. 요거는 제가 BPB라는 브랜드에서 샘플 세일을 할 때 구입을 했는데요. 이 BPB라는 브랜드도 되게 디자인이 키치한 가방들이 많아서 제가 좋아하는 가방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제가 샘플 세일에 사서 원래 가격이 얼마였는지는 홈페이지를 제가 찾아봤는데도 요 가방이 나오지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얼마였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는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사이에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귀여운 탬버린 모양의 가방인데 러플이 와 이렇게 달려있어요. 또 제가 러플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여름에 매면 되게 이쁠 것 같고 여기 끈이랑 여기 옆에 보시면 흰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런 가방이죠. 겨울에 매도 이쁠 것 같긴 해요. 가방을 이렇게 열면 아 주머니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 지퍼가 달린 주머니 두 개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요거는 키가 너무 크신 분한테는 좀 끈이 짧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가방은요. 마지막 가방인데요. 짜잔! 요거는 알도라는 브랜드의 가방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강남역에 놀러 갔었는데 강남역 알도 매장에서 70%까지 세일이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매장에 들어갔는데 오! 너무 예쁜 가방들도 많고 할인율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요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60%에서 70% 정도 할인을 해서 한 3만원대에 구입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 알도라는 브랜드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1년에 몇 번씩 대폭 할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는 신발도 예쁘고 가방도 예쁜데 대폭 할인을 할 때 거기 가셔서 한번 쇼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 가방 또 디테일을 보시면 펄들이 이렇게 반짝이들이 있고 여기 앞에는 알도라고 적혀있고 이렇게 아코디언 모양처럼 이렇게 트르르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앞에 주머니가 있고 또 내부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이것도 안에 들어있는 나의 그런 소지품들이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여기 안감도 되게 고급스럽죠. 알도라고 약간 벌집 모양처럼 이렇게 내피도 되게 고급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안주머니가 하나가 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키링이 달려있는데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뒤에를 보시면 또 알도라고 적혀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가방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가방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예쁘고 저렴하고 실용성 있고 좋은 가방들 구입하셔서 예쁘게 착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댓글에 가방 좋아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영상이나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